2월 1일 설날 아침 저희는 차례도 마치고 그리고 음식 주문한 거 배달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로즈 생일 파티를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갈런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저희는 마닐라의 아주 큰 재래시장 중 하나이죠. 깔띠만한 시장이 왔는데 이 시장은 여기에 동물 시장이 있거든요. 애완동물에 관한 모든 용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지금 키우는 강아지 닥스훈트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비가 그때 약값까지 해가지고 한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처방받은 약을 여기 오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약을 좀 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저기는 개판, 저기는 고양이판, 여기는 또 새판, 여기는 또 햄스터판, 네, 여긴 또 토끼판, 네, 완전히 그냥 애완동물 천국입니다, 진짜. 이제.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에다가 2월 1일 오늘 차이네스 뉴이어 해가지고 여기도 공휴일이거든요. 공휴일에다가 오늘부터 마닐라의 방역이 레벨 2라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나와서 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너무너무 복잡하네요. 방역조치를 왜 완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또 숨통이 좀 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약 파는 곳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다행히 여기도 찾는 약 중에 한 개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 닥스훈트가 그냥 똑같은 거네요. 예, 많이 키웠습니다. How much? 12. 아, 12,000페더랍니다. 네, 여기는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How much is it? 20. 20? 이거 20,000페더랍니다. 네, 여기는 또 물고기 키우는 어항 파는 곳이네요. 멋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웬만한 정상 가지고서는 아마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아마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깔띠마 동물시장 오게 되면 제가 옛날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 아는 후배가 좋아하는 여기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사줘가지고 구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생각이 나네요. 바로 이 강아지였습니다. 이 차우차우. 그때 얼마 했나 모르겠네. 지금은 얼마나 모르겠네요. 네. How much 차우차우? 예, 방금 물어보니까 이 차우차우는 18,000페더랍니다. 네. 강아지 값이 그래도 비싸죠, 여기 봐요. 요 조그만 고양이가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어떤 종인지 모르겠는데, 예쁩니다. 여러분도 아주 예쁘네요. How much? 7,000. 7,000? 아, 7,000페서. 약간 뭐 이렇게 이름 있는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르는 약은 있어가지고 샀는데, 먹는 약은 여기 없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줬는데, 그냥 일반 약국에 가가지고 사람이 먹는 그 알러지 약이 있다 그러네요. 그 약을 사서 먹이면 된다고 그걸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 깔띠마 시장에 한국 야채를 파는 곳이 있죠. 이 제주상해라고 운전한다 해서 왔는데 오늘은 문을 닫았네요. 아깝습니다. 있으면 열무나 총각물을 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네, 깔띠마 시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오늘 로드 생일날 저녁을 갖다가 샤브샤브로 먹기로 했거든요. 샤브샤브 식당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있잖아
해가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예, 석양 잘 보셨죠? 네, 타임랩스로. 예. 간만에 멋진 석양을 구경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 두 여자는 이 석양 보는 게 흠뻑 빠져가지고 배도 안 고픈가 봅니다. 예, 슬슬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예. 얼마 전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샤브샤브 집에 가가지고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샤브샤브 식당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반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 취향은 여기입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가. 네, 이가 한국 식당입니다. 여기도 식당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마닐라에서 샤브샤브 드실 분들은 여기 오시게 되면은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식당의 반찬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 가짓수가 풍부합니다. 예. 여기 샤브샤브에는 문어하고 고기도 괜찮아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도 육수는 매운 거, 안 매운 거 반반씩 줍니다. 예. 유튜브 덕분에 로즈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도 받고 오늘 또 생일 저녁은 우리 유승호님이라고 구독자분이 계시거든요. 생일 때 식사하라고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가 아주 또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고 열심히 지금 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 식당은 고기 주문하면 금방 갖다 주네요. 중국 식당은 한참에다 갖다 주는데. 아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갖다 주네요. 이러니 한국 식당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예. 네, 소고기 품질도 아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주. 특히 땅콩소스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죠. 예. 여기 해산물 새우도 무제한이거든요. 아유, 좀 이렇게 가격 받아가지고서 이게 남나 모르겠어요, 진짜. 먹으면서 좀 미안하게 미안합니다. 아유, 주문도 안 했는데 고기 떨어지니까 또 갖다 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거 고기 또 갖다 주네. 아유, 미안한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이 강큰 남자는 생일인데 딴 건 못 해줘도 시원찮은데. 지금 새우를 건져가지고 까달라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간 큰 남자입니다. Apple? 어? 해봐, 마지. Apple?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로즈 임신했습니다. 샤브샤브만 먹으면 임신을 하네. 네, 이렇게 다 먹었는데, 셋이서 1800페소. 정말 싸죠? 네. 실컷 먹고 아주 그냥 가성비 좋은 식당입니다. 마닐라에서 샤브샤브 드실 분, 이 식당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저기에 지금 소피텔이 보이죠? 네. 하늘길이 열리면은 저 호텔에 한국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피텔 하면은 또 이거 영상 보시면은 또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멀리서나마 소피텔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로즈 생일 저녁 잘 먹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집에 가는 길에 많은 한국 분들이 그리워하시는 곳이 있죠. 말라떼. 네, 말라떼를 잠깐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전 설날에는 저희가 항상 손님들 가이드 하느라고 많이 바빴죠. 네. 이 손님들 못 본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기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릴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되면은 또 여기 말라떼 이쪽도 아마 상당히 또 한국 사람들로 붐비겠죠. 예전 설날 같으면 여기가 완전히 진짜 한국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리인데 지금은 한산하고 한국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교민들도 여기 뭐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으면 여기는 한국 사람도 전혀 없죠. 유명한 티딕스 아직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창 사람들이 많았던 이 마비니 거리는 예전 같으면 아마 호약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넘쳐났었죠. 근데 지금은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런데 백신 문제가 아마 아무리 해결되어도 이 관광업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거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나 돼야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나마 말라떼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나온 길에 여기 한국슈퍼죠? 진마트에 들려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